에피소드에서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브라우저 탭, 그죠? 브라우저 탭의 커넥트, 우리의 서버에 커넥트했을 때 그때 컨이죠? 커넥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를 주고받게 될 텐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카트 아이디 플럭입니다. 카트 아이디 플럭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카트 아이디를 만들어내요. 카트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실제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모듈은 체크아웃 모듈이죠. 체크아웃 모듈에서 만들고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하고, 그 브라우저는 카트 아이디, 그죠? 그리고 세션과 어자인 두 개의 역할이 좀 달라요. 세션은 좀 퍼시스턴트 데이터. 세션 is for persistent 데이터. 어버 브라우저라 그럴까요? 브라우저라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어자인은 비슷한 역할입니다만, 어자인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HTML 렌더링. HTML이 어떤 데이터를 렌더링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하는 거죠. To give data for HTML page. 그게 어자인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둘다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소켓 세션과 어자인 관련해서 카트 아이디를 세션에도 담고 어자인에도 담고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칼트 아이디를 받아서 세션으로부터 받은 것은 브라우저 내부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어자인으로 받은 것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어자인이 이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엔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션은 데이터하고 브라우저의 어떤 내부의 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유시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어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세션 데이터를 주로 쓰는 것이 이제 오센티케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어자인으로 쓰이는 데이터들은 웹 페이지에 HTML에 표시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칼트 아이디 플럭과 브라우저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게 되죠. 그죠? 그 과정을 코드로 보면, 코드로 볼 곳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처음에 채널이잖아요. 채널에서 조인했을 때, 요 과정이죠. 요 칼트를 담고, 칼트 아이디를 담는 것은, 이 부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칼트 아이디 플러그죠. 칼트 아이디 플러그.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얘를 호출을 하는 지점이 어디냐니까, 이건 라우트였죠. 라우트에서 보시면은, 플러그 어디 있나요? 이 라우트가 그 라우트가 아니군요. 이 라우트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걸 통해서 모든 웹페이지에 대해서 요 기능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또 브라우저와 스테이트 관리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스테이트입니다. 로컬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쇼핑 칼트 채널이 있고, 먼저 브라우저가 시리얼라이즈드 칼트를 보내주죠. 브라우저가 처음에는 시리얼라이즈드 카트가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든 뭐든 간에 일단 브라우저가 서버로 보내주고, 서버는 체크아웃과 쇼핑 카트 모듈을 통해서 얘네들을 그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거죠. 디시리얼라이즈 하고 등등등등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 카트 아이디도 보내주고, 그러면은 시리얼라이즈드 카트와 카트 아이디 전달받은 걸 통해서 쇼핑 카트 채널은 카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브라우저는 업데이트 뭐또 로컬 스테이트라고 그럴까요? 로컬 스테이트 오버 이치 채널. 오버 이치 채널. 그 채널이 여러 개 열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상품 탭이 여러 개 열린 경우에는 탭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열고 있다 그러면 채널이 다섯 개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섯 개 채널의 로컬 스테이트를 또 업데이트합니다.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니까, 브라우저가 전달해 주는 시리얼라이즈드 한 칼트
데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 다섯 개가 다 업데이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다섯 개 중에 어느 하나의 탭이 업데이트가 되었다. 만약 if 그죠? One of five. 예를 들었습니다. tab is update its cart.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업데이트된 카트를 updated cart to 브라우저를 보내주죠. 그리고 and 브라우저는 어떻게 하나요?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저장한다. store it 어디에? into local storage. local storage에 저장을 합니다. of 클라이언트가 되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머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의 두 번째는 이 탭이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The tab, the updated tab, updating tab, broadcasting. updating tab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채널이 broadcast, the update. 누구에게? The 나머지, the other portals. 그러니까 채널들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나머지 더 이 아들이죠. 아들 퍼 탭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이는 제일 먼저 다시 또 4-3-1 해야 되겠네. 3-1 해서 업데이트 있어 각자 있어 로컬 스테이지 their local state 네 개의 로컬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죠? local state of their channel list 각자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뭘 하나요? 그리고 또 각자의 브라우저에다가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죠? and 3-2 각자가 each update is on client 브라우저 탭이 되겠죠. 탭 그죠? 네 개의 탭 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자, 세 번째도 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브라우저 탭에서 만약에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쇼핑카트 채널로 전달될 것이고 쇼핑카트 채널은 그 내용을 카트 뷰로 보내게 되고 그게 카트 투 맵에서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카트 투 맵 호출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카트 뷰는 아이템과 New Serialized Cart, 새로 이 Serialized 된 카트와 그리고 Rendered 카트를 다시 브라우저 탭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것이 바로 요 리플라이의 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아, 제가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저렇게 뭔가를 파는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러려니 하고 계속 강의를 녹화를 하겠습니다.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딜리트로. 자, 요 그림과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우리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요 싱크로나이제이션과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니까 하나의 탭이 업데이트했는데 다른 탭 하나가 업데이트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원 탭 다른 말로 채널이죠. 채널 update its local state state and its browser입니다. browser인데 but the other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tab can't do it. 이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이렇게 app.js에서 먼저 cart.js에게 cart id와 callback 펑션을 보내도록 우리 구성을 했었죠. 그죠?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코드를 뭐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설명할 순 없어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다 아실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cart.js는 채널에 조인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add remove item 하면 그것을 또 cart.js가 얘한테 알려주는 게 cart 채널 푸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cart 채널은
칼트가 변했으니까 칼트 컨텐츠라고 되나요? 칼트 아이템 컨텐츠가 변화를 했으면 그 내용을 변화한 내용을 다시 로컬 스토리지 콜백 보내고 이것이 이제 랜드 HTML 새로운 HTML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구성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탭에서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나머지 탭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나머지 탭이 되게끔 하는 게 뭐였느냐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컨텐츠 변한 것을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캐스트란다. 브로드캐스트하고 푸시하고 이어지는 거죠. 브로드캐스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브로드캐스트하게 되면 이 브로드캐스트를 접수한 다른 아들 탭이죠. 아들 탭. 아들. 글자 너무 작네. 그럼 아들 탭스. 리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가 된 어떻게 하느냐니까 똑같은 과정 요걸 한단 말이죠. 아니죠. 로컬 스토리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is 로컬 스테이트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 their local state local and local state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브라우저 렌더링입니다. 브라우저 렌더링까지 다두 개를 동시에 첫 번째 요것도 하고 두 번째 요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와 요 경우의 차이점, 그죠?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나요? 쇼핑카트 채널에서 요 인터셉트 부분이 있었잖아요. 요 부분입니다. 인터셉트를 통해서 요 과정, 핸들아웃, 브로드캐스트, 요거죠. 칼트. 요 펑션 하나, 두 개, 그리고 요거까지 해서 몇줄 되지도 않잖아요. 몇줄안 되는 것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모든 채널들을 동기화시키는 거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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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적이죠. 정말 아름답기 짝이 없는 정말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프로세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즈는 어떤 경우냐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시리얼 그러니까 로컬 스토리지죠. 로컬 스토리지 시리얼라이즈드 데이터. 로컬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and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between 브라우저 and 서버.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혹은 로컬 스토리지는 시리얼라이즈드 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엘릭스는 또뭘 필요하나요? 엘릭스. 다른 말 피닉스와 같은 거죠. 피닉스는 need Serialized data. 어디 필요한가요? To update입니다. 있어. 뭐, local state. 저거 있어. Channels. 그죠? 두 가지 정도란 말이에요. 엘릭스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리고 브라우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피닉스죠. 피닉스 사이에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이것이 형태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자, 먼저 칼트 JS가 칼트 채널에 뭔가 데이터를 보내줄 때, 그때는 시리얼라이즈도 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죠? 칼트 채널은 그걸 디시리얼라이즈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업데이트, 로컬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등등등등등 소켓에 할당하고 이렇게 등등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칼트 JS에게 이 업데이트된 로컬 스테이트를 보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보내줄 때는 다시 시리얼라이즈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리얼라이즈가 이루어지는 거 브로드캐스트 칼트라고 하는 펑션이고 이기죠, 그죠? 펑션이고 얘는 핸들업 펑션이고 그리고 칼트 투맵 펑션이고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푸시 펑션이고 그죠? 이 각각의 펑션이 필요라는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리얼라이즈와 디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관점에서 각 펑션들의 역할들을 천천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소켓 JS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프로덕트 소켓 JS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 소켓 JS는
두 가지를 해요. 칼트 토픽도 다루고 있지만은 또 얘는 프로덕트 토픽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토픽,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칼트 토픽 하나에 여러 개의 칼트 채널, 지금 두 개의 채널이죠. 두 개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탭이, 탭 하나가 채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었던 어떤 소켓과 채널 토픽과 채널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조금 다르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